양지은은 1990년 1월 9일생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 한림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남대학교 국악학 전공, 연세대학교 음악교육과 석사 출신입니다. 림브랜딩 소속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롯2 탑7 중 유일하게 소속사가 없는 일반인이지만 TV조선 측이 매니지먼트 기업 림브랜딩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속사가 생겼습니다. 림브랜딩은 진선미를 비롯한 입상자들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KBS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에 출전하여 제주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판소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부아이의 엄마입니다. 무형문화재 흥보가 예능 보유자 김순자 선생의 문화생으로 주 3회씩 배를 타고 목포를 오가며 판소리에 입문하였습니다. 양지은의 아버지는 양보윤님이며 전 북제주군 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2010년 아버지가 당뇨합병증 판정을 받아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본인의 왼쪽 신장을 기증하였습니다. 신장 기증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배에 힘이 안 들어가 슬럼프를 겪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2013년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으며 2021년 현재 한국판소리보존협회 서귀포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전국 지부장 중 최연소 지부장이며 제주 출신 가운데 유일한 무형문화 판소리 홍보가 1호 이수자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하여 준결승전 5위로 결승에 진출하였으며 미스트롯2 예선 마스터 오디션 최단 기간 오라트를 받은 참가자입니다. 또한 미스트롯2 최고 시청률 33.3%를 기록한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유일무이한 와일드카드였으며 신데렐라 참가자입니다. 진달래 학폭 사건으로 기사회생하여 우승까지 일궈낸 주인공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홍지윤을 밀어내고 미스트롯2의 우승을 차지한 양지은, 상금 1억 5천만 원을 따낸과 동시에 송가인 임영웅의 뒤를 잇는 대박 인상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거진K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